원래 근데 그 보니까 대학원까지 나오셨고 베이킹 쪽에서 좀 많이 경력이라 할까요? 이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그 1인 기업가의 세계로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베이킹 강의를 이제 출강 강의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수업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강의 계획안부터 시작해서 뭐 견적서, 그리고 뭐 기획안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이제 1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결국 이제 저 혼자 그렇게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1인 기업가가 됐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쪽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 작가님 그 이제 베이킹 경력이 좀 화려하시니까 네.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일단 학교가 이제 조리학과인가요? 네, 예, 조리학과를 조리학. 졸업하시고 그 이후 어떤 선택들을 하신 건가요? 이제 대학교는 이제 조리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 취업된 곳이 이제 호텔 베이킹, 네, 디저트 쪽으로 가서 거기서 한 3년 조금 넘게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좀더 일을 하고 싶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베이킹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시작은 베이킹 강의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 전에 또 하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디저트 카페를 차렸는데,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샵앤샵으로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분 소개로 이제 제가 이제 디저트 파트에 들어간 거죠. 수익이나 이런 것도 이제 따로따로 하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몇 개월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접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도 조금 했었어요. 그전에도 샵앤샵 하면서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강의가 그냥 딱 그쵸, 맞아요. 접혔어요. 그때 또 강의 잘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접히자마자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베이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또잘 돼서 입소문이 좀 나가지고 입소문이 좀잘 돼가지고 이제 키즈 베이킹을 집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전단지나 이런 걸 돌리지 않고 어머니들 소개로 이제 다 이렇게 퍼진 거예요. 야,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3개월,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좀 이제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의 조금씩 계속 하면서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출강 강의를 하게 되었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키즈 강의들은 안 하는 거죠? 키즈 강의도 하긴 해요. 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안에서 말고 이제 출강으로만 진행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면 이제 베이킹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디저트류, 있어요. 빵류를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그 대학원을 가는 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빵을 맛있게 구우면 되지. 대학원까지 갈 일인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가나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대학원 좀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갔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센터를 가게 되면은 이력서를 첨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때 간게좀잘 갔다라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다니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1인 기업가의 삶이 시작이 된 거네요. 그쵸. 네, 그렇게 1인 기업가를 하시면서 이게 처음에 우리 베이킹 시작하셨으니까 베이킹 쪽으로만 이제 뭐 클래스도 하시고 뭐 강의도 하시다가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베이킹 외에도 다른 1인 기업 강의를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1인 카페 사장님들도 오시고, 디저트 컨설팅 같은 것도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디저트 카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혼자 하세요, 처음에는. 그쵸, 그쵸. 네, 혼자 처음에 하시고, 좀 괜찮으면 이제 알바생 두고, 그 다음에 직원 한명 두고, 이제 점점 그렇게 넓혀가는데, 평균적으로는 다 혼자 하세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이제 1인 기업이시니까 어쨌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컨설팅하고, 그러면서 이제 1인 기업가에 이제 저도 다시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 전문적으로 이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기업가 살아오시면서 지금 몇년 차죠, 그러면은? 이게? 4년 차죠. 4년 차. 4년 차 이제 1인 기업가 살아오시면서 뭔가 느끼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 해야 됩니다. 0부터 10까지 네.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1인 기업가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 다 하는 것 중에서? 다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일이 좀 많을 때는 네. 이제 뭐 견적서도 내야 되고 뭐 기획안도 내야 되고 네. 뭐 상담도 해야 되고 네. 뭐 이제 미팅도 해야 되고 그쵸. 막 그렇게 일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킹이다 보니까 연말에 네. 다 몰려요. 그러네요. 네, 네. 연말에 몰려요. 네. 특히 케이크 같은 경우는 다 연말 그쵸, 쪽이라서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저는 그때 혼자 하진 않고 있고 그때 이제 같이 사시는 선생님 한 분하고 네네네. 이제 알바생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그렇고 이제 다른 때는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기업가에서 기업가가 되려는 약간 네. 네. 근데 아직도 네. 저는 1인 기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을 하게 되면은 네.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 이제 직원도 두고 이제 알바생도 네. 한 번 더 봤는데 네. 또 이게 사람을 상대해야 그쵸, 되고 네. 또 이제 날짜에 맞춰서 봉급도 줘야 맞아요, 되고 네. 또 복지라기보다는 또 신경 써야 되고 뭐 커피나 네. 뭐 기타 등등 뭐 그치.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다 보면은 네. 왜 그것도 좀 준비가 된 사람들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왜냐면 이제 사람을 쓰다 보면은 이제 네. 문제가 꼭 생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문제가 꼭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번에 책 쓰신 거는 이제 꼭 베이킹 그쪽이 아니라 1인 기업 전반에 대한 네. 책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가? 네. 내가 가진 뭐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을 이게 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킹 강사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안에 스튜디오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 다 출강이거든요, 출강. 그래서 아니 5분도 없이 어떻게 출강을 해? 네네. 이렇게 하세요. 네네. 근데 5분이 있는 곳에서도 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웬만한 것들을 이제 5분 없이 할 수 있는 베이킹 위주로 강의를 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의 경험 네. 그리고 저의 지식 네. 그리고 저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어쨌든 강의를 하고 그쵸. 지금 1인 기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꼭 이거 아니더라도 네. 뭐 컴퓨터를 잘 하신다면 컴퓨터로도 강의를 하실 네. 수 있는 거고 네. 또 컴퓨터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책 같은 걸로 또 지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상품 하나 서비스로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럼 이제 5분이 없이 베이킹 어떻게 하죠? 이제 케이크 같은 경우는 네네. 기계를 가지고 가요. 어떤 기계를? 이제 생크림 만들 수 있는 네. 기계. 그 케이크 시트는 이제 다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과일 같은 거 손질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생크림 만드시고 거기서 색도 다 조색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수업을 하는 거죠. 그치, 크림 얹는 작업을 네, 하는 거죠? 네. 아이싱 하고 이제 디자인하고. 네. 작가님은 그 베이킹에서 이제 뭐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현직 경력도 많으시니까 네. 이게 뭐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은 나는 그런 약간 전문 분야가 딱히 없는데 어떤 걸 사람들 가르쳐야 될까? 이 강의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에도 네. 여기 썼거든요. 이제 네네, 네. 여기 이제 강의 주제 네네. 발굴하는 방법을 네네. 제가 1장에 쓴 이유가 네. 제가 코칭을 하면서 제일 물어보시는 게 어떤 강의를 그쵸. 해야 되는지 네, 그쵸, 그쵸. 그게 네. 제일 물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수익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 그리고 네. 어떤 강의가 인기 있고 네. 내가 이제 스타 강사가 될 수 있는지 이제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1장에다가 네. 강의 주제 발굴하는 방법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네. 근데 첫 번째로는 네. 자기랑 잘 맞아야 돼요. 자기의 전문성. 자기가 만약에 영어를 잘한다면 네. 영어 쪽을 좀 보셔야 되고 네. 자기가 이제 컴퓨터나 기계 쪽을 잘한다. 네. 그럼 이쪽을 보셔야 돼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할 거를 찾고 네. 거기서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 이쪽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뭐 컴퓨터랑 기계 이런 걸 잘하시는데 네. 뭐 인기 있는 거 뭐 관계, 사람 관계 네. 이런 건 완전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기랑 잘 맞는 걸로 주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엔 이제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강의 네. 안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네. 뭐 조그맣게 강의를 네.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10명, 한 20명 이렇게 하다가 네. 어느 날 뭐 30명, 35명 뭐 계속 늘려가면 네.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네. 딱
강의장 딱 들어갔을 때 아 오늘은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게 딱 와요 감이. 아, 그래서 강의도 여러 번 해보시면서 네. 이제 현장에서 뛰어야 되죠.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어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죠.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처음에? 네, 저는 없었는데. 아, 원래 그 베이커웅이 원래 활용하시니까. 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쪽으로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쪽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저는 이제 이쪽에 있는 관공서 쪽을 좀 봤었어요. 왜냐면 제가 강의한 그런 경력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관공서 쪽을 좀 봐서 이제 네. 학교나 이런 유치원 조금 이제 그렇게 이제 키즈 쪽으로 봤다가 좀 괜찮아지고 하니까 제가 블로그를 그때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이제 대기업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네. 뭐 센터, 뭐 동아리, 뭐 협회 뭐 네네. 이런 데서도 계속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넓혀갔죠. 저는. 그래서 온라인을 꼭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블로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블로그? 네, 블로그. 그럼 블로그에 제가 이따 여쭤보고 네. 일단 그 강의 주제를 선택할 때 좀 내 약간 전문성 커리어로 일단은 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쵸. 그거 말고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시장성. 시장성. 네. 네.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전문성하고 왜냐면 강의를 하면 할수록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 그리고 네. 전문성.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성. 내가 이제 계속 이 강의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네. 시장이 너무 작으면은 업그레이드하는 게 네. 속도가 늦어요. 속도도 늦어지고 네. 찾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만큼 이제 인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 시장성이라는 거는 조금 뭐 구체적인 뭐 사례 예시가 있을까요? 사례? 네. 사례라기보다는 네. 이제 시장성을 어떻게 찾냐면은 네. 저는 이제 만약에 베이킹이면은 네. 베이킹이라고 네이버에 쳐요. 네. 베이킹 강의. 네. 네. 뭐 출강 베이킹 네. 뭐 이렇게 쳐요. 네.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 쫙 떠요. 그렇죠. 쫙 뜨죠. 네, 쫙 떠요. 그러면은 네.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쵸. 하시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이 어디서 강의를 하는지 저는 좀 그걸 봐요. 경쟁자 분석이네요. 네. 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아, 여기서도 하는구나. 근데 의외로 다른 곳에서 하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왜 했지 하면서 이제 좀 들어가 보죠. 사이트도 네. 들어가 그 보고. 홈페이지에? 네, 홈페이지 네. 들어가 보고. 그러면 아, 이쪽 사업이 조금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쪽으로 접목시켜도 되겠구나. 그래서 베이킹 한번 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이킹도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네. 키즈 베이킹은 키즈 네. 베이킹 한번 하고 네. 또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제 베이킹 힐링 했거든요. 네. 힐링 베이킹.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침체돼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활동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힐링으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틀어요, 이렇게. 그냥 베이킹 아니고 힐링 베이킹으로? 네, 네, 네. 네, 이렇게 한 번씩 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저는 시장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힐링 베이킹은 이게 뭐 사실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으면 네. 이게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뭐가 좀 특색이 있나요? 뭐가 좀 다른가요? 이제 힐링 베이킹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베이킹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막 베이킹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힐링 베이킹 같은 경우는 네. 거기다 이제 색 같은 거 접목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SNS,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네. 보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꽃도 얹고, 시금꽃도 얹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다양한 뭐, 여름이면 부채랑 같이 빵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약간 컨셉을 잡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베이킹에 힐링을 접목시키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경쟁자 분석에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본인이 베이킹 이쪽에 인기가 있는데 힐링을 붙여보면 어떨까 해서 네. 만드신 건가요? 제가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뢰가 들어와요. 힐링 베이킹? 네, 의뢰가 들어와요. 신기하죠? 네, 저도 신기한데 그렇게 쓰면은 네. 연락이 와요. 제가 그렇게 포스팅을 몇 번 하니까 네. 연락이 와요. 그래서 힐링 베이킹 주제로 하려고 한다고 네네. 그거 봤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하고 네네. 제가 원하는 거 접목을 또 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강의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 1인 기업들이 하는 게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 서비스라는 건 사실 이제 그 가격이라는 게 사실 좀 저는 애매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제조업이라든지 네. 제조 상품 같은 경우에 원가라는 게 있고 그쵸. 거기 뭐 마진을 붙인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서비스라서 그쵸. 사실 뭐 내 노동 들어가는 거 시간 들어간 거 빼고는 그쵸. 원재료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러려면 뭐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을 가면은 뭐 진짜 말 그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고. 네, 그렇죠. 뭔가 나만의 브랜드화가 공고히 돼야지만 나는 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날 찾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나를 브랜드화하는 뭐 방법들이 있나요? 이제 베이킹 강의 제가 4년 정도 하니까 네네. 이제 블로그에 이제 베이킹 강의가 조금 많아요. 블로그 포스팅이 이제 네네. 그거 보고 다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네네. 거의 99%가 이제 블로그 보고 오시는 건데 이제 네네. 강의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 3개 정도를 보세요. 제가 뭐 기업에서 했든 네네. 학교에서 했든 뭐 네네. 센터에서 했든 그걸 보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벌써 베이킹 전문 강사라고 인식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베이킹이다. 그러면 네. 베이킹에 관련된 글을 네. 전문성 있는 글을 계속 쓰셔야 돼요. 글도 쓰시고 내가 이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네. 블로그에서 계속 홍보를 해야 돼요. 자기 홍보를. 그러면서 이제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아 여기는 이제 디저트 블로그다 이런 느낌이 확 올 수 있게 만드신 다음에 네네. 이제 강의도 하실 때 이제 네. 베이킹 위주로만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욕심들이 생기세요. 그쵸. 그럼 이제 베이킹 강의도 했다가 뭐 이 강의도 했다가 그쵸, 저 강의도 그쵸, 했다가 그쵸, 예. 이제 막 그렇게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면서 이제 그때 혼란이 오거든요. 그쵸, 혼란 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네.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베이킹 강의를 하다 보면은 좀 놓치기 싫은 강의들이 있어요. 네. 뭐 대기업에서 조금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뭐 이런 강의를 하는데 네. 조금 더 액티브하게 뭘 좀 더 넣어달라고 아~ 뭘 추가를 하세요. 아, 기존 정통적인 베이킹 네. 강의에다가 네. 뭘 더 요구를 하면 더 요구를 하세요. 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접목을 해도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해도 되는데 이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중에는 네, 그럴 경우에는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그런 것도 근데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네. 블로그 포스팅이 안 올리셔야 돼요. 네, 자기 이제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만 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모든 뭐 강의 이런 것들을 다녀오시면 다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시는 건가요? 거의 80%는 하고 네. 20%는 안 해요. 왜냐면 이제 20%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때마다 틀리긴 한데 네. 이제 올려야 되는 그 시즌이 있어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때 이제 올리고 네. 또 바빠서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7, 80% 정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작가님이 하시는 이제 그 베이킹 뭐 클래스나 출강 이런 것들은 그 뭐 브랜드 네임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저는 네. 키스 어 디저트거든요. 아, 키스 어 디저트? 네, 오. 디저트에 입맞추다. 오. 네. 아. 키스 디저트로 치면 작가님께 딱 나오겠네요. 네, 네, 나왔죠. 아, 그렇게 이제 브랜드화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4년. 4년 동안? 네, 딱 4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강의를 섭외하시는 분들이 다 키스 디저트를 알고서 섭외를 하는 거겠네요. 모르죠. 모르고 해요. 네, 모르죠. 네. 어떻게 치시냐면은 대부분 네. 이제 학교나 센터, 뭐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외부 강사잖아요. 네. 그래서 출강 베이킹을 치면은 제가 메인 상단에 다 떠요. 그래 그렇게 들어오시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의뢰를 하시고 네. 또 괜찮으시면 두 번째 의뢰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은 계열사나 이런 데는 또 연락이 서로 주고받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또 소개로 네,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방금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지식창업 이제 브랜딩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블로그로 내가 글을 쓴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 출강 베이킹 내게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과정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과정들이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블로그에 대한 힘을 잘 몰랐어요. 다들 블로그를 해야 된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한 4년, 한 8년 전? 네.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는 무심코 지나갔죠. 그래서 네. 그때는 베이킹이랑 완전 다른 네. 책 읽고 책 독후감처럼 썼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베이킹 쪽에 관심이 있어서 베이킹 빵 맞던 거 사진만 올렸어요. 네. 그걸 아예 못 쓰고. 블로그에다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오죠. 그쵸, 그쵸. 안 오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베이킹 강의를 한번 했는데 이제 네.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다 올린 거죠. 사진도 올리고 네. 글도 올리고 네, 그거 영상도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네, 네.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 보고 이제 연락이 또 한번 왔었어요. 베이킹 강의 얼마 정도 하니까? 네.
그게 저는 한 3개월 정도 걸렸 3개월 정도? 네, 3개월 정도 걸렸던 거예요. 3개월 정도 매일 같이 하신 건가요? 네, 매일 같이 했어요. 매일 같이 3개월 하니까 이제 섭외 전화가 왔다. 네, 네 맞죠. 그죠? 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네. 그때부터 연락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꾸준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코로나 전에는 네. 연락이 많이 왔었죠. 네. 그럼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조금 이제 내가 블로그 포스팅한 것들을 보고서 네. 이제 연락이 온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 쪽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네. 이제 예전에 유튜브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빵 만드는 거라서 네. 이제 빵 만든 거 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게 조회수가 막 크긴 안 해도 그래도 1,000몇 명 분이 봤었어요. 네. 그래서 괜찮겠다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렵더라고요. 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베이킹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안 나오고 빵 만드는 것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드는 과정도 다 테이블 세팅도 해야 되고 카메라도 한 3개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3개 정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한 3개 정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고 막 하니까 그리고 소리도 중요하잖아요. 음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리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러네 진짜 네.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너무 시간 대비 효율이 더 저한테 너무 적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강의가 또 많았고 해서 이거를 조금 보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보류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아무래도 그 먹는 거 관련된 거니까 이게 네. 그 화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색감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색감도 되게 중요해요. 네, 소리도 중요하고 소리도 진짜 그래서 네 숨을 숨들기 하다 맞아요 한 가지가 있네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네. 소리가 너무 안 좋다고 소리가 너무 안 좋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닫았죠 아예. 그럼 그 당시에 뭐 장비나 뭐 이런 걸 어떤 거 쓰신 건가요? 저는 이제 핸드폰 카메라랑 이제 아이폰인가요? 갤럭시인가요? 갤럭시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무슨 또 뭐 사진 찍는 DSLR 네. 뭐 그런 카메라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두 개를 쓰셨네요. 네, 쓰긴 썼어요. 그리고 네. 조명은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리는 이걸로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편집도 들어가고 그쵸, 막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고 또 네. 소리도 잘 안 나오는 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걸 또 다시 네.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빵이니까 네. 그 과정을 놓치면 그쵸. 다시 찍을 네. 수가 없어요. 찍을 수 없죠, 또. 또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요리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다 이제 혼자서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혼자 다 했었죠. 한 방에 그래도 잡아주면 더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SNS 보통 하면 이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까지 네.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인스타그램 관련해서는 뭐 해주신 말씀이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강의 쪽이잖아요. 네. 대부분 강의를 듣는 분들이 네. 대부분 그러네. 네, 대부분 블로그거든요. 맞지 맞지.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스타는 대부분 카페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품을 파는 거죠. 네, 카페예요. 카페. 그리고 이미지화가 잘 되어야 되고. 네네. 근데 강사분들을 찾는다고 해서 막 인스타에서 찾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먹는 거나 이런 걸로 찾지. 그래서 인스타는 그냥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것만 올리고 네. 홍보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블로그. 블로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려는 그 컨텐츠와 그 관련성 있는 SNS를 잘 그쵸. 하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뭐 카페 하시는 분이 계속 블로그만 하신다고 하면은 너무 힐링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인스타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저는 블로그가 네. 제일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우리나라의 대부분 포털 사이트가 다 네이버잖아요. 네, 그렇죠. 검색을 네이버.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강의 의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네이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의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블로그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어떻게 마케팅 하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외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론 말고 지지차원 마케팅을 이제 해서 우리가 뭐 섭외 관련자를 설득을 한다거나 나를 알리거나 뭐 이런 걸 용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SNS를 네. 그거 관련해서 뭐 부수적으로도 해주실 말씀들. 이제 SNS가 어쨌든 꼭 해야 되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블로그를 네. 하든 그거는 이제 자기랑 잘 맞는 네. 플랫폼을 선택하셔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문성하고 맞는 이제 뭐 책이라든가 네네. 뭐 칼럼이라든가 네네. 이제 그런 걸로 단단하게 다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특히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쵸. 커리어를 계속 쌓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온라인을 어느 정도 잡으셨으면은 네. 책을 저는 꼭 쓰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책은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만 쓰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작가분들도 많으시고 네, 네. 이제 그런 전문가들은 꼭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책을 쓰시는 게 제일 좋죠.